이제 거의 부부로 사는 거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어쨌든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그지? 결혼 안 했고. 왜 이렇게 안 잡히냐? 야. 여기는 집안에 나 같은 이런 일을 하셨던 분이 없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는 거야? 아예 네, 없는 거야? 없는 것 같은데 얘기는 없는 것못 같은 거야? 들어봐가지고. 대가 이런 신질의 대가 좀 세긴 해다. 본인의 집안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세. 다들 알았지? 내가 보면 엄마 쪽으로 얘기하는 거야. 네네. 친가가 아니라. 네. 그래서 내가 보면 이집 여자들 부리가 굉장히 세. 그 신의 근성도 가지고 있고, 그렇다고 보면 신이 모시어야 되는 뭐 팔자다 건 아니지만, 본인 사주로 봤을 때는 본인도 감옥에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어쨌든 둘이 이렇게 만났지만은 본인도 이제 뭐 아이가 있고, 그지? 그 결혼을 이제 두 번째 결혼을 또 해야 되는, 원칙이 보면 본인은 세 번째 결혼이야.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 뭐 맞다 해도 돼요. 네, 맞습니다. 그치? 네. 예, 네, 그래서 다 알잖아. 그죠? 네, 다 알아요. 네. 어째 실수한 거 아니에요? 네. 어차피. 뭐 촬영이니까 한 번에 다 보니까. 그래서 전 생각을 해. 어차피 보면 본인 세 번째 결혼이다. 그런데 이것이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도 내가 정을 보지만 까딱하면은 본인도 훈연수가 좋지 않다. 지금 내가 직업을 어떻게 하냐? 저렇게 하냐? 변형을 두냐, 바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목표를 미루지 말고, 어떤 핑계나 이유로 미루지 말고, 왜냐면 둘이서 내가 보기엔 충은 없거든. 그렇지? 그런데 충이 없다고 해서, 그냥 사람과 사람이 남녀 간에 충이 없는 것이지, 뭐 충이 없다고 해서 뭐 우리가 그러면 계속 잘 산다, 이건 아니야. 내가 봤을 때는 충은 충인 것이고, 시국적으로 오는 점사로 봤을 때는 내 혼연이 보이는 데는 연인 관계에서 좀 위태로운 관계가 온다. 예. 그러다 보면 본인은 다음에 전볼때네 번째가 될 수도 있어요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나오는데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의 마음속에는 확신을 하지만, 여기 마음속에도 확신을 하지만, 내가 보기엔 둘다그 확신이 서로 붕떠 있다. 솔직히. 뭐, 아니면 아니다. 따지라면 따져도 돼요. 나가서 싸우려면 이제 나 엄마 싸우고, 너 네. 그랬니? 나 저랬니? 이러지 말고, 아니, 못 싸워도 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확실한, 뭐, 어차피 아이는 본인 아이고 몇 살이야, 지금 아이가? 중1, 중3이야. 중, 어유, 그치. 뭐, 이 나이면, 그치? 겉으로 젊어 보여서 나이 보면 또 깜짝 놀랐는데, 애 보니까 또 깜짝 놀란다. 중1, 중3. 뭐, 요즘에 뭐, 자식덕은 없다. 응? 요즘 시대가 자식덕 자체가 없는 시대니까 뭐 그닥 크게 뭐 상처받고 늘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자식 뭐냐 지금 본인들 직업을 지금 중요시 생각할 수 있는데, 왜냐면 본인도 직업이 지금 내가 보면 붕 떴어. 알았죠? 지금 얼마나 했어요? 우리 3년 했죠. 네, 3년. 정확하게 본인 포지션이 뭐예요? 그냥 뭐 그냥 잡일인데 거의. 그냥 잡일을 해도 거기서 하는 포지션이 있잖아. 그냥 대지만 잡고 있어요. 되지? 그렇게 말고 내가 직책이 뭐다 이렇게 얘기해 좋아. 그럼 주셔야지. 돼지를 잡고 있으면 정육인데, 굉장히. 그 돼지를 본인이 산 돼지를 잡아, 죽은 돼지를 죽은 잡아. 데서 잡죠. 그지? 그럼 어디서? 정육점에서? 정육점이 어디냐고 물어보진 않을게, 그냥. 혹시 모르니까. 하도 많이들 가니까, 주부들이. 만약에 본인은 내가 정육점에서 돼지를 잡는다, 그거 하고 있으면 차라리 큰 회사로 가. 뭐 보통 돼지 정육 큰 회사 하면 뭐 지역이 많겠지만 내가 아는 건 마당 건밖에 없어. 거의 뭐 소도 잡고 돼지 잡고 다 하죠. 맞죠? 그래서 양평 쪽이고 뭐 그쪽으로 가서 내가 보면은 하는 게 좋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는 본인한테는 답답해. 뭔가 답답하기는 했지. 사람하고 안 맞아. 그래서 본인 마음이 일에서 뜬다기보다도 사람에서 뜨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잘못 떠버리면 본인이 또휙 차고 나가면 내 길이 없어.
예, 본인 사주에 딱 하나가 있거든. 활량. 활..하느님? 활량. 활량 사주는 뭐냐? 내가 맨날 놀고 먹는다는 소리가 아니라 내게 정확히 없다. 알았죠? 내게 없으면 나는 겉돌고. 어? 누굴 거들어주는 건 거들어주는 거지. 내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누구나 다 직장 사람 거두는 거 아닙니까? 뭐 직장 생활이지. 이게 직장인지 아닌지를 모르고 거둔다. 뭔지 알겠죠? 그래서 돕는 것과 거두는 거하고 직장은 달라요. 이? 알았죠? 네. 그래서 내가 지금 거기서는 나오는 게 좋고, 어? 왜냐면은, 그러면 양주 쪽으로 가면 괜찮나요? 그렇죠. 아까 내가 말한 게 양주 쪽 맞아. 뭐 마장동이나 뭐 그쪽에 다 그럼 쏠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거기서, 도매로 날리는 방법을 알아봐.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뭐 소도 쓰고 돼지도 쓰고 많이 쓰거든. 돼지 머리도 쓰잖아. 네. 그지? 이런 쪽 사람들하고도 연관을 가져서도 본인이 영업을 뛰고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도 괜찮아. 왜 직업은 참 기가 막히게 택한 게 하나 한 가지 이유가 있어. 내가 본인한테 왜 거기서 나가라고 하냐면 내 직업 갖고 내거 갖기 힘든데 본인이 정말로 양손에 칼을 잡고 피를 보고 있잖아. 예, 그것만큼 본인한테 잘 맞는 직업이 없을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아주 원킬이야. 그래서 그 직업을 본인이 잘 맞는 직업을 찾기가 힘든데 그나마 그걸 하고 있는 것도 본인 운이야. 근데 내가 아무리 좋은 곳으로 나한테 맞는 걸 하다가도 내가 여기 사람들 때문에 싫어져 버리면 내가 또 방황하다 보면 내거 찾기 되게 힘들단 말이야. 내가 깨잖아. 거두거나 돕거나. 그제? 그래서 차라리 그 일은 잘 맞았으니까 아예 도매 쪽으로 가. 생각이 있었으면은 바로 실행에 옮기고. 그리고 두 사람 같은 경우는 저도 하나 물어볼게요. 뭐한 집에서 사나요? 네. 네, 같이 살고 있어요. 만약에 한 멀어지면 떨어져야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출퇴근 할 거야? 네. 그래? 좋아, 그러면은. 좋아. 그럼 하나만 더 이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 같은 경우도 내가 아까 그랬잖아. 이런 좀 가물의 사주가 많다 했잖아. 근데 본인 하는 일을 정확히 얘기해 줘봐요. 요 바로 전 거부터 얘기 드려도 될까요? 요전 거까지는요, 제가 거진 BJ하고, 나레이터 모델하고 BJ하고 두 가지를 BJ? 했었어요. BJ인 거 BJ. 동영상 방송으로 음악 아, 틀어주고, 그걸 네, BJ라 그걸 그러네. 두 가지를 하고 아까 DJ가 있었어요. 따르잖아. 들어올 때, 네, DJ, 뭐 그렇게 하고 BJ나 있다가, DJ나. 나레이터 행사 같은 거는 계속 지역도 바뀌고, 일정치 않았는데, 이쪽 양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집 근처에 바로 마트 대형 마트가 오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는데 잘 맞는 와중에 지금 직장에서 이렇게 믿던 사람한테 배신 아닌 배신을 좀 당하고 나서는 직장을 옮기려고 그랬거든요. 그냥 그만두려고 그랬는데 또 거기 부점장님이 양주의 오픈점에 오픈 멤버로 해서 너가 농산을 해주면 좋겠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봐서 저도 양주 쪽으로 저는 간다고 확정은 나긴 했어요. 근데 집이 좀더 멀어지긴 하고 뭐 그래요. 일적으로 힘들 거는 사실 저는 일은 되게 많이 하고 열심히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빨리 끝내고 딴일또 하고 막 이런 걸 좋아해서 일적으로는 괜찮은데 거기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 네,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 문이나 아니면 뭐 그런 것들. 앞으로의 직장은 내가 잘 다닐 수 있을까 옮겨서 여기서 일하는 정육이를 관심을 가져본 적은 없어. 정육일에 관심을 갖긴 했었죠. 제가 아까 그랬죠. 두 사람 사이에서 훈연수가 좋지 않다. 그지? 뭔가 하나는 확실해서 가라. 근데 뭐, 내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든, 혼인신고를 하든, 어떤 사정이 있어서 안 하든, 그런 거를 조금 사정보다도 우리의 자신감으로, 응? 한번, 우리들 더 중요시 생각하고 가보는 것도 괜찮아요. 항상 작전대로 되지 않거든. 인생이. 그래서 작전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작전 짜다가 진짜 우리가 소중한 걸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본다. 지금 내말 알아듣고 있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신경을 쓰면 좋을 것 같아. 뭔가 끈이 있으면 서로가 조금의 그 책임을 지려가는 건좀 있는 사주들이야. 그 끈을 핑계로
뭔가 하나 비울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그거 끈이 하나 없어버리면은 둘이를 단단하게 잡는 뭔가 문서 그게 없어버리면은 내가 보기에는 쉽지 않다. 2년 뒤에는 둘이서 살아간다는 게 둘이서 뭐 동거를 하든 뭐 어쩌 내가 보면 뭐 확실한 선을 만들어서 이렇게 좀 명분을 만들라는 거야. 부부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알았죠? 네. 안 그랬다가는 내가 보기엔 둘이 입에서도 강하게 한번 찾아봐. 그게 어떻게 오는지 나도 모르겠다. 어쨌든 입에서 바람은 어디서 불지 어떻게 불지는 나도 몰라. 그 태풍일지 흙바람일지. 그래서 그거는 본인들이 한번 우유부단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살짝. 그 부분에서 우유부단함보다도 서로를 믿으면 확실함으로 해서 뭐 허니싱으로 하든 결혼식으로 하든 저질러 놓고 보란 소리야. 알았죠? 그래야 뭐가 달라도 달라. 일단 남녀의 점사를 봐줬어요. 부부라고 앉았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충이 없으니까 서로를 잃어버리는 것도 아까울 수 있다. 뭐충 없는 사람도 만날 충이 저거 안 좋은 거죠. 그래도 둘이서 어느 정도 충도 완만하다.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충 하면 여기서 흡수가 되고 여기서 충 하면 여기서 흡수가 되기 때문에 별로 큰 충은 없다. 그래서 또 보통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흔히 있지만은 흔하진 않아. 나 개인으로 봤을 때는. 알았죠?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좋겠고 본인 같은 경우는 하루가 그래요. 내가 아까 월급 얘기를 왜 물어봤냐면 뭐 월급이 적다 많다를 확인하려고 했던 건 아니라 아깝다. 내 가치가. 난내 가치에 아니 1%도 아니 0.1%도 나는 받고 있지 못하다. 알았어요? 본인은 할 때는 열정적이고 놀 때는 아주 자유롭거든. 그죠? 그런 사람들을 뭘 잘하냐? 내걸 잘해. 그래서 내가 아까 정육 코너에는 관심이 없니? 라고 물어본 건 정육 코너 가서 내가 판매를 하고 뭐 하는 것도 정육 코너고 하지만 신랑 하는 일과 연관성 일을 같이 해서 나중에 뜻을 좀 키웠으면 좋겠어. 어차피 신랑은 도매 쪽에서 일을 하고 본인은 영업 사무 쪽에서 일을 하고 판매 쪽에서 일을 하고 해서 연관성을 가져서 일을 하다 보면은 본인들 사주에 부는 있거든. 지금 본인들이 돈은 벌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주변만 돌고 있는 거야. 내가 무당이 보는 거나 당신도 쇠복이 있어. 네? 쇠복. 쇠복은 쇠뽕? 돈복. 돈이 쇠잖아. 옛날에 삼평통보이거니. 이거 쇠야. 맞아? 그래서 쇠복은 있는데 쇠복을 자꾸 그냥 그 주변만 돌아. 본인은 쇠복은 없어. 그런데 내 여기서 그냥 얘기해 줄게. 나가 싸워. 여자 잘 만났어. 여기서 왜? 내가 갖지 않는 걸 갖고 있고. 맞아요. 그죠? 잘 만났어. 나를 리드해 줄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 그렇죠? 본인은 리더만 잘해 주면은 군소리 안 해. 알았죠? 근데 신기하다. 내가 리더를 잘 못하 날못 당기잖아. 그럼 내가 나 스스로도 리더가 안 돼. 알지? 그래서 여자를 잘 만났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다 서로 놓치면 아까운 순이 아까 그냥 아예 나는 그래요. 뭘 하나 나라에서 지원 주는 거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뭐 했던 거야다 필요 없어. 우리가 더 돈독해지면은 그깟 거보다 훨씬 더야.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이랬다. 내가 앉은 자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 마음가짐이 달라져.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당연하지. 너무 달라. 바다에서 쉬는 것과 산에서 쉬는 것도 달라. 쉬는 느낌과 마음가짐이 너무 달라. 그래서 산의 매력, 바다의 매력은 또 구분져지는데 이렇게 산이 있고 바다가 있다고 해도 되고 바다가 있고 산이 있다고 해도 돼. 둘이서 같이 진짜 하나가 돼버리면은 뭔가 두려운 게 없어져 버려. 지금 둘이 붕 떴어. 항상 쳇바퀴야. 예? 맨날 고 얘기가 고 얘기고 요거 메꿔야 되나 저거 메꿔야 되나.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알아서 할게. 아 네가 알아서 뭘 하긴 뭐래. 아 이거 상의 좀 하게. 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뭔지 알죠? 그냥 맨날 그러면 맨날 내가 알아서 하는 걸로 맨날 거기서 매듭은 안 져져. 우리가 알아서 하자. 우리가 알아서 하자로 바뀌면 잘 사는 부부로 보여. 그래서 내가 일도 한 맥락으로 가라고 했던 거야. 차라리 여기서 저녁에서 고기 쓰면 여기서도 고기 썰었으면 좋았어.
그러면 둘이 벌써 우리 정리 좀 했어. 알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또 이런 광대 사주가 있고 다 있다고 했잖아. 이거를 아까 신의 사주, 가문의 사주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마이크 잡고 떠들면은 또 광대가 있기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몰리고 또 그 모습 또한 어울리는 거야. 먹히는 잘해요, 그런 거고. 거죠. 그러면 나는 뭐야? 장사꾼 사주야. 알았지? 그 장자쿠 사주는 항상 돈이 있어. 근데 그거를 잘 관리하는 건 나는 모르겠고, 그지? 잘 관리해야 돈을 또 모으는 거니까 벌리긴 벌린다. 그래서 남한테 가서 나를 널리 쓰지 말고 이제는 나이도 찼잖아, 그지? 나한테 그걸 써야지. 남한테 갈고 닦았으면 이제 나한테 그걸 쓰면 되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우리한테 쓰면 되니까 직업 또한 한 맥락이었으면 좋겠어. 왜 본인도 잘해야 돼. 센 직업이. 응? 칼딱 들고 딱딱하고 시장바닥 서 있어봐라. 아줌마들이 신문지에다 말아서 했잖아. 옛날에는 그지? 검은고에다가 그지? 예. 아주 몸을 바꿔야 되거든. 실수 없이. 그래서 나랑 떠들어도 정반대로 있잖아. 바꿔야 되는데. 얘거 팔으려고 떠들지 말고 내거 팔려고 떠들라고. 지금 할아버지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때가 됐다. 내년은 삼재가 들어오지만, 저 삼재 들어요? 괜찮다. 알았지? 내년 들어와잉? 그래도 괜찮아. 본인은 올해도 삼재가 나가잖아. 어, 괜찮다. 잘 몰라. 그래서,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 알았지?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일단 두 사람의 단합이 잘안 돼서 항상 겉돈다. 그건 사실이다.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일이 중요하고 직장이 중요한 거 아니야. 야, 요실에다가 조실하면 되고, 조실에다가 요실하면 돼. 요실에다가 조실한다고 나한테 200만 원더 주고, 500만 원더 주고, 1000만 원더 주는 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고민해? 뭐 사람이 맞고 안 맞아. 어디 가나 다 맞고 안 맞아요. 그치? 사람이 맞고 안 맞고의 이동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뭔가 하나 핵을 잘 그어나갈 머리를 써야 돼. 근데, 혼자 안 돼. 여기도 혼자 안 돼. 여기는, 정의심이 많아. 알았어? 내 칼로 남을 잘 도와줄 수는 있어. 근데 나한테 칼날 날라온 거 막기가 힘들어. 뭔지 알겠지? 네. 이제는 그 칼을 여기다 대겠는지 막아줘야지. 그럼 내 남잔데. 결과적으로 내 남자하고 내 여자는 뭐야? 하나야. 서로 같이 붙들어. 그래서 나는 지금 코너 참잘 선택했다. 그래서 영업을 뛰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고교통에 대해서도 다한것 같지만 가보면은 깊이 갈수록 다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흔히 말하면 나는 뭐 내가 아는 거는 우리가 쓰는 돼지 정도로 싸줄 써줄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마인드를 쓰겠어 통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런 영업도 본인하고 잘 맞거든. 만약에 본인 보살집 영업 뛰어봐라. 그냥 하루아침에 한 300군데 보살집 쫓는 거는 시간 문제야. 왜? 이거 떠들면서 흔히들 시시코너 하고 뭐 갖다 쳐봐. 야, 보살집 가서 명함 돌려봐. 무당이 무당돼지 팔아주는 거야. 아니, 그건 문제도 아니야. 거기다가 또 신랑이 또 우직하게 또 해봐. 사람은 항상 한순간이거든. 어떤 한순간에 한 리듬에서 뭔가 하나 박자가 탁 맞으면서 뭔가 하나가 어우 소리가 팍 나야 돼. 고 이쁜 소리가 날때 뭔가 더 돈독해지면서 사람이 잠깐을 또 미치게 살아. 그 잠깐의 미치게 사는 동안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사람이 갑자기 만들어졌다는 거냐? 우리가 어린 부분에 올라선다는 거지. 그럼 거기 올라선 곳에서 또 우리가 올라설 수 있다는 거야. 유지하든가. 하지만 지금 내가 보기엔 뭔가 팍 이게 없다고. 그렇지. 그래서 팍 이걸 제일 먼저 뭘 만든다? 둘의 관계의 돈독함의 선을 확실히 정한다. 그리고 직원 면에서는 한번 연관성 있게 한번 계획을 세워본다. 알았지? 네. 한번 다음 내가 보기엔 잘 됐나 봐. 야, 그리고 본인한테 잘 맞는 직업이야. 원래 여기서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쓰고 있었어야지. 알았어요? 족을 날리고 있었어야 돼. 예? 그러면 족이 어떻게 날라와? 날리면. 몰라요, 안 돈으로 던져봐요. 아, 돈으로? 날라오지. 족 주니까 돈줄거 아니야. 뭔지 알지? 그런 식으로 같이 단합을 해야 돼. 알았지? 여기는 많이 외롭다. 알았죠? 같이 하는 게 좋다. 알았지? 그래서 그게 답이야. 잘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포르쉐 타고 와. 알았지? 박스 타고요? 박스터를 타든 뭐 종이차를 타든 박스째 주주 오든. 알았지? 네. 족 사와. 알겠습니다. 알았지? 오늘 한족 좋아해. 거기까지 볼게요. 에이. 네.